뭐 지금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치?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일반 스타킹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일단 단계별로 압박력이 다릅니다. 발목 여긴 좀 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야 발목이 우선 가늘어 보이겠죠? 그쵸? 근데 종아리를 올라오면서 여기도 강하게 잡아드리면 큰일 나요, 고객님. 근데 여기는 살짝 풀어드리면서 네? 무릎이랑 허벅지 여기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좀 세게 잡아드리고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보정이 되다 보니까 각선미 보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 네? 손톱으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어떻게 볼 나가지 않았어요? 지진 씨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멀죠. 아니 허벅지만 빨간데? 당겨서? 너무 긁었어. 이렇게 말끔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네? 끝이 아니라 복부 보정 돼요. 저희 방금 그 오선수 조스도 네. 뭐 진짜 너 이렇게 배가 없어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그것보다 그것도 그런데 엉덩이랑 허리 라인 배쪽이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박수쳐주든 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예. 힘이 여기에 힘이 있고 싹 복부까지 야. 전체적으로 전체를 다 보죠. 네. 이런 거 입으세요. 어차피 스타킹 신으실 거잖아요. 그럼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 밝은 컬러 신었어요. 고객님. 네. 스킨 컬러 딱 신었는데 제가 라지 먹거든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컬러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네. 특히 저도 압박 스타킹은 워낙 저도 알다리라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어떻게 아름아름 제가 선택해서 신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압박 스타킹들은요 스킨 컬러가 되게 탁해서 미웠어요. 맞아. 부담스러웠어. 네. 근데 얘 너무 자연스럽고 블레 저 갈게요. 자 저희 오늘 미리 주문 포함 300세트 이미 판매가 됐고요. 네네. 자 제 다리 블랙 컬러 한번 같이 보세요. 이제 막 결혼식 많고 모임 많고 네. 이럴 때 검정 스타킹이 딱 원피스나 이런 딱 짧은 치마 입고 가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그러니까 너무 까만 느낌의 블랙은 아니고요. 살짝 투명한 빛깔이 비춰지는 블랙 컬러로 지금 오시는 발목에서부터 이런 게 섹시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다리 네. 여기 이만해요. 이게 쏙 들어가요. 이게 싹 하고 라인이 싹 잡혀. 요렇게 발목에서 또 허벅지 네. 뛰든 모아도 어머 살이 하나 떨리는 게 하나도, 하나도 없어. 없어요. 진짜 최고. 저는 이래서 압박 스타킹밖에 안 신고요. 제일 좋은 거. 아 이런 거 신고 저는요 꼭 거들을 입어야 되는데 거들 필요 없어요. 네. 지금 이 바지 약간 따뜻한 바지가요. 살짝 요런 느낌 너무 남았어, 좋고 남았어. 아까 원피스 입든 뭘 입든 여기서 하나도 없는 네. 거 근데 고객님 이제 보이세요 지금 배 하나하고 옆구리 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저도 고객님 배를요 네. 배가 이만큼씩 있어요 네. 보이세요? 이 배가 보이세요? 이 배가 이만큼씩 있어 하지만 싹 끌어 올려주면 얘가 어머나 얘가 힘이 얼마나 좋고 패턴이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허리 라인부터 이렇게 싹 지금 제가 신은 건 딱 스타킹이잖아요. 뱃살이 장난 아니거든요. 보정 속옷을 꼭 입어야 되는데 우선 발목부터 그럼 들어갈까요? 발목 꽉 잡아줍니다. 아주 시원해요. 지금 몇 시예요? 11시 반 넘었어요. 밤. 그러면 지금쯤이면 저도 발 자체도 부어요. 발도 붓고 발목 붓고 여기 알다리. 네. 제가 알다리거든요. 알다리인데 이런 것까지 다 매끈하게 이 정도 잡아줘요. 그렇죠. 이 정도 잡아주고 제가 운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이 허벅지가 탄탄하죠. 땡땡해져서 탄탄하죠. 땡땡해져서 네. 탄탄해지고 앞권은 복부입니다. 네.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올라온 줄 아세요? 거들 안 해도 돼요. 이거 보세요. 거의 배꼽선 훨씬 덥게 거의 갈비뼈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엄청 탄탄하다는 네.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스타킹 구조가 아니에요. 네. 완전 그 입체 동제 보셨잖아요. 입체 편집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싹 다 네. 쉐이핑 거들 따로 안 입어요. 저. 안 입어도 돼요. 네. 진짜 이거는 복부부터 다리 각선미까지 보정이 되는 보정 기능이 들어있는 스타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크라로 그것도 이렇게. 그래서 제 또래이신 분들도 네. 원피스나 스커트 입고 싶지만 다리에 자신 없어서 허벅지나 엉덩이에 자신 없어서 배 때문에 못 입힌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올 폼은 입으실 수 있고요. 그럼요. 우리 지니 씨가 또 네. 원피스 때 폼에 살랑살랑한 원피스를 네. 입고 있는데 네. 허리가 더 가늘어 보여요. 왜냐면 복부가 보정이 되잖아요. 네. 저는 이 사이즈가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는데 저는 라지 먹고요, 고객님. 키가 165 이상 되시는 고객님들은 폭에 상관없이 라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강도별로 달리 잡아드려요. 발목을 한 번 더 꽉 잡아드리면서 부위별로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선미 보정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손톱으로 이렇게 뜯어봐도요. 오, 무서워. 손톱으로 다른 스타킹 같은 무서워. 이렇게 뜯어봐도 멀쩡한가 뭐 보세요. 이래서 멀쩡한 거 보세요. 이래서 우리 고객님들 오래 저리야. 신을 수 있고 네. 복부 보정됩니다. 복부 보정돼요. 거기에다가 힙 단계까지 힙으로 한번 이렇게 쫙 끌어올리다 보니까 야. 여기 엉덩이 아래쪽에 이 살들 보정되죠? 배 쏙 들어가죠? 어머. 허리가 쏙 들어가죠? 안 입을 수가 너무 없어요. 너무 날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웬만한 일반 스타킹 신다가 이거 신으면 고객님 이것만 진짜 신게 된다니까요? 개미 됐어요. 개미 여기. 진짜 네. 이거는 하체 자신감을 드릴 겁니다. 네. 다리도